네, 코님 안녕하세요. 여비야, 내 자리를 원하나 뭐예요? 제가 전역을 하고 뭐 활동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생사 확인을 근황 토크를 전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. 여비 형 잘 지내시죠? 저희 가게 와 있어요. 저는 요즘에 제가 그 촬영을 하다가 확진자랑 접촉을 해서 2주 동안 자가격리 하다가 뭐 애니메이션을 뭐 한 100개를 본 것 같은데 여비 형, 제주도에서 오시면 전화 주세요. 자가 격리하다 너무 힘들어서 좀 울었어요. 그래서 눈이 좀 부었어요. 그렇게 해서 자가 격리를 그 밀접 접촉자? 음성이 떠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격리를 해야 된다고 보건소랑 구청에서 전화 와서 그렇게 해서 격리를 끝내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촬영을 하는데 내일은 그 독립만세라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 제가 고정이에요. 제가 고정이고 내일은 그 VCR 스튜디오에서 하는 첫 촬영을 합니다. 아마 다다음 주에 제 거가 첫 방이 나갈 것 같아요. 목소리 원래 나긋나긋해요. 수염도 내일 밀려고 안 밀어가지고 지금 좀 추한데 캡처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저희 가게요. 저희 가게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업 제한이 걸리면서 사실 여기가 뭐 밥 먹는 곳도 아니고 밥 먹는 곳도 아니고 술만 마시는 곳이라 9시 10시 이후에 좀 손님들이 원래 있거든요. 지금 사실상 같이 하는 친구가 되게 힘들어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. 나라 법이 이런데. 이렇게 이렇게 위스키랑 칵테일을 하는 가게예요. 지금 먹을 게 없어갖고 안주도 지금 뭘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. 아 맞다, 도시남녀의 사랑법 최근에 제가 끝났죠. 행복하게 재밌게 전역하고 첫 드라마 잘 찍었습니다. 나중에 뭐 저도 지금 뭐 메뉴 개발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놀러 오세요. 뭐 지금 오셔도 됩니다. 여튼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
뭐 소상공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아 정말 다들 힘내세요. 진짜로 저는 친구들한테 늘 이렇게 오라고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요즘 되게 부담이라, 다 힘든 세상이니까 뭐 여러모로 힘드네요. 저는 어떻게든 뭐 살아나가겠지만, 그냥 다 애기 어머니도 계세요. 애기 키우시기 되게 힘드시겠어요. 진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. 계속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사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, 뭐 이제 대학생 된 친구들이라고 하면 막 놀아야 되잖아요. 술집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, 지금 그게 다 안 되는 세상이니까, 뭐 누가 이 코로나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. 그래도 우리 그 희망을 잃지 말고, 이제 백신도 나왔으니까 조만간 저도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힘들지만 우리 힘냅시다. 뭐 어떡해요, 살아야지. 그래도 좀 머리 많이 길었어요. 제가 최근에 샤크라는 영화를 찍었었어요. 도시남녀의 사랑법이랑 같이 촬영 끝나고 같이 시작하고 끝내서 진짜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, 이번 여름 안에 제가 개봉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. 뭐 영화관 개방이 아닐 수도 있고 OTT로 다고 생각을 해요. 앞으로 자주 할게요. 보자. 월요일.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독립 만세 이제 저의 촬영 분이 나와요.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. 제가 10년간 누구랑 같이 살았지 이제 혼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자취긴 자취인데 늘 친구랑 함께 있거나 늘 이렇게 누구를 데리고 살거나 그랬었어요. 그래서 이제 좀 혼자가 돼봐야겠다. 그래서 혼자 이사하는, 이사해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청년의 그런 이야기, 그냥 제 이야기요. 제 사생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서 너무 불편했는데, 뭔가 무서웠는데, 이 프로그램 하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, 그런 부담감을 떨쳐냈던 것 같아요. 독고도 데리고 갔죠. 독고도 데리고 갔는데 초반에는 못 데리고 갔어요. 이사할 때 정신 없으니까 다 정리되면 데리고 오려고.
저 오랜만에 군대 전역하고도 얼굴 못 본 친구가 있는데. 안녕. 아, 식사. 저녁 식사 맛있게 드세요. 건강.